숫자가 초강력 범죄 증거물이다. 예. 숫자가 초강력 범죄 증거물이다. 예. 예. 제가 이 방송할 때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데 예. 말씀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만 가지고도 실제로 뭐 아주 뭐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제가 보진 못했지만 뭐 소문을 들은 게 프로듀스 101이라는 뭐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작을 하다가 들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내막은 잘 모르지만 뭐 숫자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시청자 가운데 한 분이 예. 하나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정거래가 검찰에 고소를 해서 검찰이 20개 정도의 그런 숫자를 만들어내가지고 아마 단속을 했던가 봐. 20개 가지고도 그 정도인데 이번은 뭐 200여 개 이상 또 그거는 우리가 그냥 딴 걸 봐주고지. 예를 들면 투표를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투표자, 그러니까 유권자 수보다 그 용지가 더 많이 나옵니까? 그런 일은 그건 뭐 확률이고 이런 계산이 필요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1 문제라고 그렇게. 예. 그리고 혹은 이제 한국말로는 유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해결했는가 하니까 재미경제학자분이 그 제보를 주셨어요. 예. BHY라는 분인데 은퇴하신 재미경제학자인데 예. 그분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주는데 예. 이 컴퓨터가 0.5, 0.5를 반올림을 같이 해버리는 예. 그걸 섬세하게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0.5, 0.5가 같이 해놓으니까 2가 올라가가지고 예.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선관위적인 무슨 뭐 분실에서 다시 발급해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예리하시더구먼요. 그 제안을 딱 하시게 내가 그냥 그걸 수용해가지고 예. 큰 단서를 제공하셨습니다. BHY라는 분이.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또 일은 응원도 해주시고 내한테 그냥 예, 아주 고맙다고 당신 열심히 하니까 참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한다고. 글쎄 말이에요. 이번 일은 한마디로 숫자를 갖다가 건드렸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집단 지성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집단 지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 이번에 저도 참 아 이게 참 무지하면 이렇게 당하구나. 그 사람들은 몇 사람 정도가 고민하는데 예. 전 세계 해외 동포부터 역시 미국의 인재풀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이 통계학 하신 분도 도움을 주고 경제학 하신 분도 도움을 주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조슈아도 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공병호 제보센터를 그 유튜브에다 달기 시작했거든요. 예. 너무 제보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안 살면 그렇죠.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는 뭐 숫자 앞에서는 정직하게 안 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사기를 쳐도요 다 숫자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좀 느려도 다 잡아요. 세고랑 차고 뭐 5년씩 5년 형 받고 다 못 가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뭐 다 그걸 하죠. 근데 좀 느리죠 한국에 비해서. 근데 엄하죠. 엄청나죠. 아, 미국은 못 빠져나가요. 미국은 일단 입국해가지고 다닐 때 되면 일단 긴장이 딱 생겨가지고 예. 차량 가는 속도부터 시작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 긴장감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도 참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어떤 분은 뭐 반정부 하느라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아직도 뭐 저 해외 대사관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뭐 스노우든인가 아, 뭐 스노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해요. 한번 반역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의 용서도 없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 그런 데서 엄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예, 하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거 한 가지가 뭐 예. 확률 값이 이렇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게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건 별로 뭐 다 생략하고 잘못 쓰는 건 확률 값이 99. 예를 들어서 9를 한 네 번만 얘기해서 9999니까 그러면은 가능성이 0.4번 0001 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에 오해를 하죠. 예. 그게 아닙니다. 그 이거 싹 그냥 제끼고 한 얘기를 하죠. 오제이 심슨이라고 미국의 스타 러닝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할 때 뭐 물증들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장갑이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DNA를 갖다가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나는 게 99. 몇몇몇 하니까 LA에 뭐 몇 밀리언이 사는데 99. 몇몇몇 하면 남은 게 이만큼이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미국 통계학계 그 판벌에 부딪히고 무시를 무지하게 당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안 가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 저 DNA는 검사들이 다 심어놓은 거다. 이제 DNA하고는 안 싸워. 반대로 그 DNA는 심어놓은 거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재판 전략을 바꿨구나. 그렇죠. 그거하고 안 싸워. 숫자하고 싸우는 전략을 선택했으면 처음에 감방 갔을 건데. 예. 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금 하고 하시는 걸 보니까 예. 참 이게 막 사회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예. 조선일보에 최보식 기자가 예. 박성원인가 하시는 그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님이 예. 예.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이번 통계가 일어날 21대 총선이 만든 통계가 일어날 확률이 신이 확실히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 예. 그게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 knows. 그런 표현은 뭔가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인 것처럼 God helps 그러면 이거는 뭐 조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걸 했을 때 예. 방송에서 예. 아 게임 끝났다. 그걸 끝났죠. 아 그렇게. 그런데 그분 인터뷰가 너무나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러니까 전국에 253개가 동일 패턴이고 예. 동일 패턴이 지역구마다 발생하고 예. 그걸 듣는데 이제 그걸 갖고도 그냥 응? 통계학 집어치우고 상식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 난 참 그 인간적인 그런 연민뿐만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나 사실 앞에 저렇게 그 무례할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로만 치면 투표자 용지 그 있잖아요. 그 뭐 투표 용지 이것만 봐도 뭐 이거 조작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많은 법정에서 이거는 부정선거다 100%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돼. 선거인 수보다 그렇죠. 투표자 수가 많은 것이 예, 예. 37군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나온 데가 37군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 10군데 비례 그러니까 27군데가 예. 그렇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예. 예. 제가 아까 그립을 하나 보여줬던 이유는 정규분포함수의 특징을 사람들이 알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정규분포함수를 제작했을 적에 그 함수는 결코 0을 터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0이 안 돼요. 항상 뭔가 저 값이 있어요. 0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얘기할 적에 뭐 이번 사건이 뭐 어떤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라도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절대로 0을 히트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100%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없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고 어느 사건도 예를 들면 DNA 친자 확인도 항상 뭐 99. 얼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문도 마찬가지, 혈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99. 몇몇몇 얘기하는 건 무슨 이 우리의 입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수학은 그냥 공정하고 그 수학의 이론에 의해서는 99. 몇몇몇 프로가 공정한 값으로 우리가 이제 최고 그 쉽게 되면은 맥시멈 값을 정해놓을 수 있다는 뜻이지 뭐 그 반대 값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 값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고 단지 그래서 예. 확률을 오용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래서 99.9999는 아직 100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규분포함수를 한번 최소한도 보기라도 하고 공부라도 해보면. 아,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이라서가 아니고 항상 그렇게 나오는구나. 알겠죠. 무슨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윽박지러서 이거 100%라고 얘기해도 뭐 그 사람 혹시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 함수는 100%가 아니니까. 그게 뭐 사건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확률을 오용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제가 바이너리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쪽 아니면 저쪽, 내기식이에요. 예. 근데 인간 사는 세상 어떻게 보면 내기식이 많아요. 자,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물론 뭐 중간에 짜장면을 먹고 먹으면 먹는 거지. 뭐 짬뽕 먹는 거잖아. 100%예요. 짜장면을 100%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뭐 저 오른쪽으로 길로 갈까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100% 간 거지. 오른쪽 30% 가다가 뭐 왼쪽 뭐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면 사람 사는 세상은 수학적인 뭐 100%라서가 아니라 수학은 참고를 한 후에 결국은 자기가 100%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수학적으로 100%라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어느 사건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 힘들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칼로 찔려 죽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도 의심 하나만 딱 집어넣어서 확률을 조금만 높여버리면 돼요. 어? 저 비디오가 조작된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는 어느 사건도 유죄 판단을 100%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 약해서 어떤 증명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규분포 함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100%라서 살면 안 되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오른쪽으로 100%를 정하겠다. 짜장면을 먹겠다. 이 길을 가겠다. 저 버스를 타겠다. 지금 자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내가 99% 자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국회의원은 52% 국회의원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100%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아니면 유죄든 무죄든. 물론 이제 손해금 계산할 적에는 뭐 배상 금액 계산할 적에는 약간씩 과실보험 이런 건 하는 게. 근데 그건 뭐 유무죄보다는 그런 식이고 결국은 100%는 수학에서 기대할 게 아니란 거예요. 왜? 수학이 어떤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뭐 증명이 약해서는 절대로 아니고 그냥 그 함수의 특성이 그런 거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의지고 그 자기의 의지를 이제 보충하는 게 바로 수학의 도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학은 결코 누구의 유죄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확률은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이고 그러면은 그 조금 남은 것 때문에 그 안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통계에서 100%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99.99%니까 100% 아니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라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9가 예를 들어 9개라고 해봅시다. 무슨 뭐 이번에 불화수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9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삼성이 그 어떤 불화수소를 쓰기로 할 적에는 그 삼성의 담당자가 99점 이걸 읽은 다음에 그럼 자기가 100% 쓰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라고 얘기하는 100%하고 수학의 100%는 같은 100%가 아니고 수학은 그냥 99.99를 한계로 주고 우리는 그걸 봤을 때 내가 100% 예를 들면 유죄입니다 판결을 내리거나 내가 이쪽 불화수소를 쓰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친자입니다. 100%. 근데 수학은 99.9 이렇게 나오지 뭐 친자 100%라고 나오는 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당선 100% 됐습니다. 그러지 99.9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수학은 누가 100%다 해서 수학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기계적 계산값을 공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예. 그 숫자를 보고 인간 사회가 판단을 100%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심슨 재판하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정한 그 계산값을 수학은 공급하는 것이고 그 계산값을 쉽게 얘기하면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사회에 들어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누가 51%를 줬어요. 그러면은 공정하게 지금 그 51%에도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수학이라는 뜻입니다. 뭐 51%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정보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만나거든요. 네. 이게 통계학적으로 거의 확률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네. 통계적으로
99.99999%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가끔 댓글에 보면 0.00%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수학은 표현상 그렇죠. 100%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99.99%고 그 통계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예, 신이 막 큰맘 먹고 도와주지 않으려면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예, 용어를 써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뭐 굳이 100%를 찾고 싶으면은 뭐 용지가 더 많은 거는 그건 100% 범죄죠. 뭐 그런 거는 100%죠. 그런 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했을 때는 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뭐 한참 뭐 얘기하게 한 다음에 뭐 내 결론이 없으면 듣는 예. 사람 섭섭하죠. 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번 4.15 QR 선거를 부정선거로 100% 이야기합니다. 99.99가 아니고 100% 왜? 아. 자, 100% 유죄란 이야기는 지금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뭐 충분하지만. 아, 근데 변호사는 항상 방송할 때 100%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그러고는 네. 수학적인 100%라고 얘기 안 하시고 아. 내 의견을 100%라고 하는 거죠. 왜냐? 아. 100%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러면 만일에 무고죄로 저를 고소를 하잖아요. My opinion.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자, 수학적으로 99.999 뭐, 근데 니가 왜 100%야? 이거 너 차이 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언제 수학적으로 100%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게 100%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했지. 내가 수학적으로 100%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오피니언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사유의 결과물이니까. 판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길티, 뭐라고, 유죄 이렇게 유죄. 했을 적에, 그 우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세상살이니까요. 난 그런 세상살이에서 이번 선거는 100% 조작이다. 수학적으로 100%는 어차피 정규 분포 함수에 없으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입증성이 약해서 100%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이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뭐 상당한 시그마 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저는 분석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화학에서도 정량 분석이 있지만, 정성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정량 분석만 해도 그 정도지만, 정성 분석을 해버리면 훨씬 더 시그마를 확 땡겨버릴 수 있고, 시그마 값이 높아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키가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되고, 뭐 예를 들면 60시그마가 되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키가 뭐 한 700m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그마를 계속 늘리면. 그런 식의 시그마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걸 하는데, 아, 적당히 합시다. 이런 마음에서 그냥 우리는 대략 24시그마 이상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4시그마 정도면, 뭐, 목숨을 걸어도 결코 목숨을 잃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배짱이 두둑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밀한 수학적인 고찰에서 적당히 합시다 해서 24시그마라는 예. 것은 기본적으로 6시그마보다 더 이제 막 늘려서 크게 늘려가지고 그 수학자님께서 뭐 예, 예. 그거하고 같은 개념 이제 예. 시그마를 크게 넓히면은 뭐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예. 그런 성과가 나올 게 막 시그마를 막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 나중에 막 공학사님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한 그거까지 늘리면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700m 거인도 얘기해도 되고 1마일 키를 가진 거인을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조작이란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 2시그마나 3시그마 정도에 예. 그냥 합의 보자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서 가지고 뭐 30을 하겠다. 30시그마 40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6시그마가 그게 바로 산업계가 채택해서 쓰는 겁니다. 뭐 6시그마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적당히 합시다 하면서 다들 뭐 이렇게 합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왜 이번에 부정선거라고 제가 100% 얘기하고 그 거기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롯데타워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QR코드 사용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럼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법을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걸 무고라고 판사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QR코드를 예. 사용한 거하고 예. 그다음에 직인을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예. 그냥 인쇄용을 쓴 거는 그런 맹백한 예. 그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미 뭐 그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많은 뭐 그 투표 용지수 뭐 이런 것까지 해버리면 뭐 6,000도 그러니까 뭐 6만도 가고 60만도 가고 날이 갈수록 발견되니까 그러니까요. 날이 갈수록 예. 그러니까 그 참 진실이라는 것을 예. 무시하면 안 될까?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사람의 천재가 뛰어들어서도 해결을 끝내지 못한 걸 또 다른 천재가 도와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15 QR 부정선거라고 불리우는 것을 뭐 두 번 반복되자면 부정선거라고 100% 유죄라고 단언한다. 단언하고 이 단언에는 뭐 그냥 뭐 아무 소리나 하시지 않고 그렇게 단언하시는 거는 네. 그냥 롯데타워에서 예, 그렇죠.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렇죠. 목숨을 던질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대단한 그 거 하고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목숨 던져야 될 사람이 여럿이나 있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제가 이걸 본 이제 저 증인이에요. 숫자를 봤잖아요. 숫자를 본 증인이고 또 이 숫자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예요. 뭐 모든 전문가 다 자기 영역이 있겠지만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저는 전 세계 언론, 법원, 뭐 학계, 아니요, 전 인류 앞에서 이건 유죄라고 제가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걸 뭐 아무 소리나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게 틀리면 저를 어느 법원이든 데려가서 사형 선고하십시오. 저 기꺼이 듣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이라는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예. 존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였는데 간략하게는 QR 그 부정 사용하는 거죠. Q 수리 지문 때문이라고 딱 하면 요약하면 뭐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만일에 저를 무고죄로 누가 고소를 하면 뭐 법정에 가고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아 정말 참 오늘 뭐 명쾌하게 그걸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역시 숫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더 냉혹함 같은 부분 오늘 정말 잘 표현해 주셨어요. 무지막지하다고 제가 표현했죠. 참 숫자가 미국 사회를 가서 뭐 이를 보면 뭐 봐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들어 했는데 손을 안 든다든지 뭐 너 저기 가서 서 있는데 온다든지 했을 적에 상당한 화를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지키거나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죄 혹은 무죄잖아요. 그렇죠. 100% 유죄 아니면 100% 무죄죠. 그러니까 참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그렇게 너무나 명쾌하게 결론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하고 또 참 많이 근데 역시 진실에 대한 사람이 겸허함이라든지 또 사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구조에 대한 그런 한계성에 대한 그런 인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번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그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릅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범죄의 수익이라는 것이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오명으로 남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겁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는 저쪽은 저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 거 아니 뭐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또 공 박사님께서 나섰는데 뭐 그렇게 나서시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뒤를 받치는 분 사람도 있어야죠. 제가 뭐 뒤에 받치고 또 저 아시아님께서 벌써 받치셨고 결국은 그리고 또 뭐 예. 서강대학의 신 교수님들 예. 자료를 제공하고 또 저기 다른 대학에서 또 사회분석 하시는 분이 상관계수도 이렇게 계산해서 보내주고 특히 이번에 미국에 계시는 동포들이 참 뭐 사람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뺏어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참 아 이렇게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어쨌든 뭐 진실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생각이 뭐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게 그런 관계 없고 오로지 그냥 진실 예. 진실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어쨌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